예전엔 암이 노화로 인한 질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젊은 분들에게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암 발생률이 높은 연령층이 따로 있나요? 암 정복은 아직 우리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항암제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대중화되지 못한 관계로 아직까지 가격도 엄청나게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 의료보험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어서 암 치료에 있어서 약9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오늘은 질문하셨던 것처럼요, 연령별 암 발생에 관한 내용과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과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명인 82세까지 살게 되면은요, 암에 걸릴 확률은 약 35%나 된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1위가 암이고요. 또이 비율도 25%에서 약30% 정도가 되는 것을 보면은요, 연관관계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50대 초반까지는 여성의 암 발병률이 높지만요, 50대 이후부터는 남성의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 39세까지는 갑상선 암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40세에서 64세에서는요, 호르몬과 연관이 깊은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65세 이후에는요,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요, 44세까지는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요. 45세에서 69세까지는 위암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요. 70세 이후에는요, 흡연과 연관이 깊은 폐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발병률이 높은 암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성별에 따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암 예방법을 알려주세요. 암 예방에 대한 이야기는요, 활성산소로부터의 유전자 변형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항산화식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들은 강력한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붉은색의 라이코펜, 주황색과 노란색의 베타카로틴, 보라색이나 남색의 안토시아닌, 그리고 흰색의 퀘르세틴을 비롯하여서 녹색의 카테킨도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항산화 비타민으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즉 비타민 A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네랄 중에서도 셀레늄, 몰디브렌, 아연, 크롬 등등도 항산화력이 뛰어난 미네랄입니다. 다음으로는요,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요, 면역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드실 것들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먼저 여성암을 살펴보면은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여성암 1위 갑상선암입니다. 내분비 기관 중 가장 흔한 암으로 크게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즉 암으로 나뉩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서요, 4배 정도 많이 발견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죠.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위험 요소로는 외부 혹은 내부의 방사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 요인을 피하고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요,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지 많이 발병되어진 암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 중에서도요, 유선암 또는 유두선암의 경우에는요, 전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충분한 진료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위로는요, 유방암입니다. 약 40대에서 60대 사이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병되어지는 암이 바로 유방암입니다. 생활 패턴이 서구화되는 것과 더불어서요, 초경의 연령이 빨라지게 되고요, 폐경의 연령 또한 빨라지는 것도 유방암의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모유 수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도요, 차이가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방암입니다. 여성암과 여성 호르몬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다고 해서 여성암이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유방암을 다루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예방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멍울이 만져지거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폐경 이후에는요, 매월 날을 정해가지고요,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멍울이 만져진다거나 아니면 유두에서 유즙이나 피가 나는 경우라면요,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자궁경부암입니다. 일반 다른 암과 다르게 그 원인이 밝혀진 암이고요. 또 유일하게 백신을 가지고 있는 암입니다. 원인으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만 횟수, 감염, 본인 및 배우자의 위생 상태, 흡연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관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면역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비해 자궁경부암도 급격히 늘어난 암 중에 하나인데요. 잘못 알려진 위생관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성의 자궁은요, 무균실로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관문인 질의 환경은 유산균이 살고 있어서 산성을 띄워가지고 여러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환경을 만들고요. 두 번째로 분비물을 통해서 외부 물질이 자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씻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궁 경부로 강력한 관략근이 자궁을 완전 봉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위생관리로 자주 씻어주고 깊은 곳까지 잘 씻어야 위생적인 것으로 잘못 알고 관리하시다 보니까 자궁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마지막 자궁 경부에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바로 자궁 경부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정기 검진입니다. 유일하게 백신이 있기 때문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위생적이고 안전한 성생활, 그리고 금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흡연이 여성 자궁 경부암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남성분들의 암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남성암의 1위는 폐암입니다. 그리고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췌장암, 방광암, 담낭암 순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1위 폐암인데요. 주요 발병 원인은 당연히 흡연입니다. 간접 흡연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직업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등이 있습니다.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금연이 가장 중요하고요.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섭취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폐암이 발견된 이후라면은요, 고농도의 비타민 A나 비타민 C 섭취라든지 다량의 비타민 A나 비타민 C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 이후 고위험 흡연자의 경우에는요, 정기 건강검진을 하실 때 흉부 엑스레이는 물론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CT 검사를 받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남성암 2위는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의 원인의 10에서 30%는요, 유전성 요인과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의 경우에는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죠.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체중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허리 둘레 관리가 남성은 90cm 미만, 여성은 80cm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허리 둘레가 허벅지와 종아리의 둘레를 합친 값보다 작을수록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허리 둘레는 작을수록 좋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허벅지와 종아리 굵기는 클수록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도 걷기와 같은 운동, 금주, 금연, 적절한 식이섬유 섭취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암을 들 수가 있는데요. 원인으로는 가족력, 과다한 육류 섭취, 남성 호르몬 및 식이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전립선 암이 자라나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요, 경과를 예측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음식을 통한 예방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이 많은 육류는 최대한 피하시고요, 콩이 함유된 식품이라든지 채소와 과일 등 토마토를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연령대별로 많이 걸릴 수 있는 암과 남성이 자주 걸리는 암, 여성이 많이 걸리는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